지금 뭐라고? 바다도 찍어. 바다, 바다, 계곡. 강, 계곡. 계곡 찍어. 안녕하세요, 바깥생활입니다. 오늘은 아기가 일찍 일어나는. 물에 빠지면 안 돼. 여기. 어, 물에 빠지면 안 돼. 아기가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캠핑장 리뷰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품 리뷰랑 비슷하게 산만해질지 아니면 더 재밌어질지 모르겠는데 한번 돌아보시게요. 오늘 캠핑 온 곳은 옛날 숲 속에서 캠핑장. 어, 여기는 어. 저 뭐야? 나 이거 봐봐. 꽝이야 꽝. 지금 달려가봐. 꽝이야 꽝. 살살 천천히. 촬영 중에 꽝이 잠깐 왔다 갔네요. 어, 아무튼 다시 시작할게요. 오늘 온 곳은 참나무숲 캠핑장. 옛날 이름이 숲속에서 캠핑장이고요. 요즘 이름은 참나무숲 캠핑장. 여기는 경북 청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1시간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기 입구부터 보시죠. 들어오시다 보면 이렇게 쭉 진행할게요. 지도는 항상 제가 하듯이 진행 방향은 표시시켜 드릴게요. 입구에서 처음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A 캠핑장, 저쪽으로 B로 가면 B 캠핑장. 크게 두 가지 사이트가 있거든요. 일단 A부터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네요. 근데 처음부터 화장실 보여드긴 그러니까 A 캠핑장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화장실 컨디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쉬러 가볼까? 출발! 출발! 여기 소리가, 물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우와, 꽝이다 꽝꽝. 꽝고기 많이 팔더라, 얘가. 아까 그 오는 길에 A 캠핑장 사이트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 왼쪽 편에 이렇게 쭉 계곡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내려가 볼 텐데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아요. 알람 해놨어요, 사장님. 며칠 뒤에 여기 캠핑장 리뷰 뜰 거예요. 제가 이제 편집해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바깥생활. 바깥생활. 여기 또 장점이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십니다. 진짜 친절해요. 고맙습니다. 늦게 전화를 드렸는데도 어지. 늦게도 전화도 참. 받으시고. 후부 바깥생활. 옳지. 오늘은 여기는 숲속이라 가지고 사이트를 제가 핸드폰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이렇게 쭉 입구로 들어왔고요. 입구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가 그러면 아까 1번 저쪽에 보여드렸고 여기 2번, 2번이고 요게 3번, 요게 3번입니다. 3번 그리고 4번에는 지금 누가 계시네요. 4번하고 5번. 저기 5번까지 가볼게요. A 1번부터 5번까지는 계곡 옆에 바로 붙어 있어서 계곡 보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5번 바로 옆에는 6번이 있어요. 6번. 주라, 나무에는 해도 돼. 슈라, 슈라, 삼촌아, 형아들하고 저쪽으로 가자. 잔다, 삼촌들. 형아, 저쪽으로 가자. 잠자리 없어요. 응? 자고 있어서 시끄러워야 해서 안 돼. 여기가 7번이고, 7번부터는 쭉 7, 8, 9.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 계곡 쪽편에는 확실히 계곡이 있어서 메리트가 있어요. 6번까지도 괜찮겠다. 6번까지도 괜찮은데 7, 8, 9는 어중간합니다. 7, 8, 9는 조금 어중간하고 프라이버시는 지켜지기 힘들 것 같아요. 3, 4, 5, 6, 7, 8번까지는 만약에 여기가 예약이 돼 있으면 사이트 바로 옆에 주차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9번 끄트마리 쪽에는 매점이랑 저기 사장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7, 8, 9번이고 저기 끝에 저기 6번 그리고 저기 구석이 5번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저기 텐트가 뜨문뜨문 보이는데 저거는 다른 캠핑장이에요. 그 옆 캠핑장. 저기 애기들 놀고 있는데 저기가 지금 10번입니다. 10번이고 거기 옆에는 11번에는 지금 한 분이 계세요. 애기들도 11번에는 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12번 쪽에 해먹은 사장님께서 치고 계시는 겁니다. 치고 있고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주차 공간이랑 분리수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은 변기 3개. 이렇게 변기 3개가 있고 화장실 옆에 바로 샤워실도 있습니다. 샤워실 제가 여자 화장실은 못 보여드리는 건 또 이해해 주시고요. 화장실은 뭐 건물이 이렇게 뭐 콘크리트 건물이나 이런 건물은 아니고 이렇게 간이 판넬 건물로 된 화장실인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샤워실도 간이 샤워실이라서 조금 춥긴 한데 제가 어제 샤워해 보니까 따뜻한 물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초반에는 정말 뜨거울 정도로 잘 나왔는데 뒤에 가니까 약간 미지근하긴 했는데 그래도 샤워할 때 큰 불편함은 뭐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아쉬운 점이 있으면 거기 저번에 갔었던 캠핑장 달천공원 오토캠핑장이랑 똑같은 단점이에요. 탈의실이 적당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탈의하는 공간이 구비되었으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이 있는데 뭐 그래도 따뜻한 물 잘 나오고 수압도 괜찮았으니까. 그런데 수압은 달천공원이 조금 더 셌습니다. 지금 A사이트는 거의 다 보신 것 같고 A사이트는 A1번부터 12번까지 다 보셨고 저기 매점하고 장작은 팔았어요. 장작은 한 박스에 15,000원인데 10kg보다는 조금 많았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장님이 글램핑동 보여주셔서 글램핑동 한번 보시죠. 됩니까? 예? 예약은 좀 됩니까? 사람들 많이 해. 5월 같으면 풀로 네. 다 돌아갑니다. 5월 5일날 어린이날이고 하니까. 아 화장실 깨끗하네. 햄 여기 안에 화장실이 졸업식 장막 봐봐. 엄청 깨끗하네. 캠핑 모르는 사람 용화 되겠다. 가스레인지도 있고 딱 다 있네. 가스레인지도 아닙니다. 전기레인지입니다. 뭐야 에어컨도 있고 여름에 이 자체가 야광 성격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 좀 밝아져 조금 은은하게. 아 은은하게 그럼 여름에 이 자체를 이제 이걸 놓으면 무마 올려놓으면 아침에는 항상 선복도에도 바람이 좀 많이 붙나 보네. 진짜 붙네. 창 뜯은 것도 있고 신발 신발 벗었어. 저쪽 가보자 지금
여기가 다른 글램핑하고 조금 차이 난다는 거 못 느끼겠습니까? 이래 나무 사이에 끼우는 안되는 다름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아 맞다. 거의 다 허허벌판에 허허벌판에 데크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 자체가 뭐냐면 옆에 잎이 놓아버리면 나무 사이에 거의 그늘져 버리거든요. 그늘져서 많이 덥지는 않겠네요. 여름 여기는 더군다나 시내보다 온도가 몇 도 낮은 도 되니까 예, 여름에 거의 덥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펜션동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는 캠핑 유튜버니까 펜션동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고를 때 있거든요. 도시 사람들 편백나무에 힐링하기 좋죠. 아, 내한테 좋구나. 오늘은 운이 좋게도 사장님이 펜션도 보여주시고 글램핑도 보여주셔가지고 안에 내부 시설은 다 찍었습니다. 사장님 펜션 모양은 다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비슷비슷하시죠. 그래도 크다란 거 있고 여기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 이런 거는 다 장군 꽃이잖아요. 예. 여기 앞에 저녁에 여기 그릴 놔두고 예. 꽃바람 좋겠네. 저녁에 요 뭐 술 한 잔 먹든지 가족끼리 고기 먹고 하는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묵고 있는 B 사이트로 갈게요. 다른 뭐 아 저기 아까 개수대 잠깐 보고 바로 B 사이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형아들 네 쫓아다니나. 뛰어 뛰어 뛰어. 때리는 애들 안 오겠다. 여기 애기는 올 수 있게 트램펄린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트램펄린은 여기 분리수거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옆에. 그리고 이렇게 주차장이고 저 안쪽으로 저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글램핑동이 있습니다. 글램핑동. 이제 자 마지막으로 A 사이트 개수장입니다. 여기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고 개수대는 따뜻한 물도 엄청 잘 나오고 수압도 좋고 퐁퐁이랑 수세미도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으신 분은 임의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세제는 제가 들고 간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안 쓰고 개수대에 있어서 개수대에 있는 세제를 썼는데 개수대에 있는 세제가 거품이 조금 안 나요. 그냥 들고 가신 거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B 사이트로 이동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A 사이트는 이제 다 보셨습니다. A 사이트에는 글램핑, 펜션, 평상, 관리실, 매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A 1번부터 12번 사이트가 있고 뭐 그렇네요. 그런데 A 사이트는 저게 사이트당 간격이 조금 협소해서 저게 만석일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가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캠핑장이 풀로 차면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는 없죠. 계곡 끼는 곳은 그런 거는 응. 연습하는 거지. 저기 가서 가보자. 그리고 지금 시즌에는 거의 이제 풀로 차진 않아요. 주말에는 많이 찬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A 사이트는 물소리가 들려서 좋고요. 그리고 계곡이 바로 옆에 있어서 여름철에는 발 담그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B 사이트는 A 사이트보다 계곡 가는 길이 조금 멀긴 했거든요. 그럼 B 사이트 마저 보고 마무리하죠. 이제 밥 먹어야 돼요. 아침 시간인데 확실히 산이라 해는 조금 늦게 뜬다. 여름에는 시원할 것 같아요. 빨리 아빠 빨리 아
발 담그고 싶어. 발 담그고 싶기는 조금 추운데 밥 먹고 와서 수건 들고 와서 하자. 수건 들고 가자. 비사이트 가는 길에는 비사이트는 이렇게 돌길을 좀 지나가야 됩니다. 세단이 지나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무난하게 지나가요. 비사이트도 개수대랑 화장실이랑 분리수거장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편한 거는 없고요. B사이트는 데크 구간이랑 파쇄소 구간이랑 나눠져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 7번. 지금 이렇게 제가 앉아 있는 게 5번 데크입니다. 5번, 4번, 3번, 2번, 1번 또 계곡에 붙어 있어가지고 물소리는 잘 들리는 편이에요. 물소리 이제 흐르는 물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좋은 것 같은데 계곡 쪽에 보이는 전경이 A사이트에서 보이는 계곡 쪽 전경보다는 느낌이 조금 모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저녁에 보니까 A쪽에는 이렇게 조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B사이트는 A사이트보다는 조명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조금 어두운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B쪽 사이트를 예약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파쇄석에 텐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저 마음머지 파쇄석 쪽에 텐트 보여드리고 8번부터 보시고 개수대랑 화장실이랑 샤워장 보시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B사이트 오시자마자 오른쪽 편에는 이렇게 데크가 되어 있고 왼쪽 편으로 파쇄석 사이트입니다. 파쇄석 사이트고 이렇게 파쇄석 사이트로 가다 보면 이렇게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7번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가 8번이거든요. 8번 같은 경우에는 8번이랑 13번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장이 근처에 있어서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주에 한 바퀴 돌아보기 전에 화장실이랑 샤워실 잠깐 한 번 더 보시고 갈게요. 화장실도 이렇게 간이 건물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소변기 하나, 좌변기 하나, 그리고 샤워실에 샤워기 두 개.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개소대도 따뜻한 물 잘 나오고 샤워실도 따뜻한 물 잘 나옵니다. 초반에는 엄청 뜨거운데 조금 지나면 약간 미지근하긴 한데 그래도 차가운 정도는 아니에요. 편집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샤워실이랑 개수대 부분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모르겠는데 저녁 시간에 개수대랑 화장실이랑 샤워실을 쓰면 펌프 같은 게 작동을 해서 소음이 조금 발생하는데요. 그게 고요한 시간대는 옆에서 소음이 조금 들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잤던 텐트까지는 그 소음이 들리지 않았는데 개수대 근처에 있는 사이트에서는 그 소음이 귀에 거슬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고요. 화장실 물 쓰며 웽 하는 모터 소리 같은 게 들려요. 공간 온수기 소리인지 밑에서 물을 끌어오는 펌프 소리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을 쓰면 소음이 잠깐 발생됩니다. 길지는 않고 한 2, 3분 정도 발생됩니다. 이렇게 샤워실을 보셨고 샤워실 바로 앞쪽에 13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13번 사이트가 있고 13번 사이트를 지나가면 여기도 이제 계곡 쪽에 붙어 있는 파쇄석 사이트겠네요. 16번, 15번이 있습니다. 16번, 15번. 그리고 16번, 15번, 그리고 14번. 14번이 조금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저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게 12번
지금 보여드리는 게 12번 사이트인데 12번 사이트가 제일 명당인 것 같아요. 저기서는 보이는 계곡 뷰는 예쁜 것 같아요. 조명도 켜져 있어서 12번 사이트가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이렇게 8번 위쪽에 개수대입니다. 여기가 8번이고 그 다음에 9번, 저희가 어제 묵었던 10번입니다. 10번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 산이 우거져서 경치도 예쁘고 물소리도 조금 들리고 합니다. B 사이트는 이제 차를 사이트 옆에 근처에 바로 댈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A 사이트는 짐을 실어 놓고 차를 좀 옮겨서 주차해야 되는데 B 사이트는 그나마 차에서 이렇게 가깝죠, 생각보다. 아무튼 B에서 명당은 12번 사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A 사이트 12군데 B 사이트 16군데구나 맞을 거예요. 기억에 맞겠죠. 부산에서 가깝고 환경도 나쁘지도 않고 해서 한 번 더 오라면 한번 재방문 의사는 한 번 더 있는 캠핑장인 것 같아요. 화장실이나 뭐 샤워실이 엄청 세팅이 잘 돼 있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사장님이 청소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서 지저분하고 이렇진 않았습니다. 사용하시는 데는 깨끗해서 뭐 지저분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아, 오늘은 지금 8시구나 사장님하고 얘기도 한다고 시간이 지체가 됐는데 애기들 밥 먹이고 짐을 또 싸봐야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참나무숲 오토캠핑장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 계곡을 한번 오려면 괜찮은 것 같아요. 계곡물도 좋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먼저 들어가자. 들어가, 일단 앉아.